안녕하세요. 오카나 목사님의 로마서 강해 설교 시리즈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아홉 번째 시간으로 로마서 3장 9절에서 18절을 중심으로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들으시겠습니다. 먼저 제가 본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뇨? 결코 아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가열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한과 같으니라. 아멘. 미국에서 지난 30여 년 동안 각계각층 다양한 사람들로부터 사랑과 찬사와 존경을 받으면서 목회를 한 목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길가에 있는 신문팔이 아이로부터 시작해서 지성인이라고 자처하는 학생들, 또 가정주부들, 또 세계적으로 알려진 연예인들, 사업가들, 또 화려한 정치인들, 너나 없이 다 이 목사님의 메시지를 좋아했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저는 그가 그렇게 많은 사람에게 사랑을 받는 비결이 무엇인가를 직접 들어보기 위해서 그의 교회에서 개최한 세미나에 참석을 해보았습니다. 그 모임에 참석한 목사님들을 이 유명한 주광사가 처음에 자기가 교회를 개척할 때 예배를 보았던 노천극장으로 인도를 해서 그 앞에다 우리를 앉혀놓고는 그 강단 위에 서서 아주 자랑스럽게 하는 이야기를 제가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는 거기서 말하기를 자기는 목회 시작하면서 한 가지 크게 깨달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동안 사람들을 보고 한 번도 죄인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나도 내가 목회자로서 설교를 하면서 내 메시지에는 죄인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 하는 요지의 내용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이 양반이 많은 사람에게 사랑을 받고 인기를 끄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구나 하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성경적이 아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안 하셨다. 저 나름대로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똑바로 직시하고 너는 죄인이야 하는 말은 하시지 않았는지 모르지만은 그는 분명히 자기 입장과 자기가 세상에 오신 목적을 밝혔습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러므로 예수님은 모든 인간을 죄인으로 다루시고 죄인으로 아시고 죄인으로 취급하셨지 그들에게 죄인이라는 말을 하지 않았다는 그것 때문에 그가 모든 인간을 의인으로 취급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죄인이라는 말을 뽑아버리고 사람들이 듣기 좋은 메시지를 전하려고 했던 그 사람이 인기를 끄는 것은 당연하고 사람들의 귀에 아첨하는 말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한 것은 조금도 이상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유명한 종교개혁자 칼빈이 한 말이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중에서 칼빈인 칼빈 하면 저게 무슨 말인가 하고
이상하게 들으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칼에다가 빈자를 붙여서 성은 칼이고 이름은 빈입니다. 그런데 장로교를 다니시면서 칼빈이라는 이름을 잘 모르시면 약간 좀 쑥스럽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오늘 들으시고 잘 모르면 집에 가서 아이들이나 뭐 손 누구나 붙들고 야 칼빈이 뭐냐 하고 물어보세요. 물어보면 설명을 잘 해줄 것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바울 다음으로 막 유명하다 해도 가언이 아닐 정도로 기독교 2000년 역사에 혜성같이 등장했던 인물이고 큰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 칼빈이 무슨 말을 했는가 하면 사람은 자존심이 골수에 박혀 있어서 자존심을 만족시키는 매혹적인 은사를 제일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들으면 굉장히 기뻐합니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청중들 앞에서 인간성을 가장 듣기 좋은 말로 찬양하면 그의 말을 사람들이 경청하고 그에게 갈채를 보내지 아니한 일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하는 말을 했어요. 좋은 말하면 아첨하는 말하면 사람들은 모이게 되어 있고 사람들은 듣기 좋아하고 그 다음에 칭찬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로마서 1장 17절부터 오늘 읽은 본문까지 내려오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가? 하나님이 인간이 듣기 좋은 말만 골라가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가? 하나님은 정말 우리들에게 아첨하고 계시는가? 정말 우리의 마음이 어떤 기분을 돋아주기 위해서 말을 골라가면서 우리가 싫어하는 용어는 되도록이면 피하고 우리가 원하는 말만 하셨는가? 거기에 대한 대답은 바로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놓고 벌써 6주, 7주를 설교해 내려오면서 여러분은 시간마다 굉장히 듣기 거북한 이야기들만 계속해서 받아야 하는 입장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인간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으려고 근심하는 분이 아니며 사람이 듣기 좋게 아첨하는 분도 아니고 부드러운 말을 골라가면서 우리에게 해주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인간은 이미 좋은 말을 하기에는 틀렸어요. 그만큼 그 상황이 중증입니다. 병원을 가보세요. 의사가 진찰해보고 씩 웃으면서 뭐 별거 아니네요. 뭐 이 약 가지고 한 일주일만 먹으세요. 하면은 의사도 좋고 환자도 좋고 그 긴장했던 환자가 그저 씩 웃으면서 병원을 나올 수 있죠. 아 그렇다고 환자가 날마다 그런 좋은 말만 기대한다고 해서 죽을 병에 걸린 환자를 먹어도 괜찮아요. 한 주일쯤 이 약 먹고 그저 먹을 거 다 먹고 자고 그러세요. 하면 그 의사는 그 사람 죽이는 의사지 살리는 의사가 아니죠. 심각한 병든 자에게는 좋은 말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눈에 인간은 좋은 말 할 대상이 못 돼요.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도 우리가 굉장히 읽기가 거북한 본문이라는 걸 여러분이 아실 것입니다. 오늘은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무엇이라고 결론을 내리시느냐. 다시 말하면 우리를 발가벗겨 놓고 너는 누구라고 말씀하시는가. 오늘 결론이에요.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인간의 인격을 이처럼 모독하는 말을 한 다른 사례가 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얼마나 사람을 모독하는 말인지 오죽하면은 목구멍은 뭐 같다고요? 세상에 어디 가서 글을 보아도 이런 글이 없어요. 뭐 입술에는 뭐가 있어요? 독사에 독이 있어요? 정말로 인격이라는 것은 완전히 그냥 깔아뭉개버리는 것 같은 그런 말씀이에요. 왜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 이제 이 사정을 알아야 돼요. 이런 의미에서 거부반응을 갖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좀 주의하셔야 될 것입니다. 9절, 그러면 어떠하뇨? 이 말을 바꾸면 이제 결론적으로 말하면 무엇이라고 할까?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나으뇨? 우리가 누굴까요? 유대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에는 또 저는 그 해석보다는 여기에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을 가르친다고 하는 해석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는 어떤가? 결론은 간단합니다.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인간은 똑같다.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선택받은 자나 선택받지 못한 자나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이나 모른다고 하는 사람이나 인간은 밑바닥으로 밑바닥에는 똑같고 평행선을 놓고 보면은 하나도 차이점이 없다. 조금 차이가 있어도 다 도토리 키재기지 하나도 차이점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 죄인이다. 그래서 죄인이라는 말을 여기서 뭐라고 표현했는지 보세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죄 아래 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제가 전하는 말씀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서 죄는 단수입니다. 죄들이 아니고 죄라고 말입니다. 로마서에서는 죄라고 하는 단수를 사용할 때와 죄들이라고 하는 복수를 사용할 때와 의미가 좀 다릅니다. 우리나라 성경에는 이게 표가 안 납니다. 우리는 뭐 두 개도 한 개로 말을 하고 한 개도 두 개처럼 말을 하고 이 단수 복수가 참 굉장히 애매하지 않습니까? 말 자체가요. 그러나 헬라와 같이 아주 예민한 언어에서는 단수 복수가 정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단수요. 죄요. 죄 아래 있다. 그러면 복수로 사용할 때는 죄들이라고 할 때는 우리가 흔히 범하는 악행을 말합니다. 이거 잘못하고 저거 잘못하고 그래서 두리뭉실 잘못하는 것 전부 다 모아가지고 죄들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죄하고 한마디로 단수로 쓸 때에는 이것은 우리가 잘못하는 어떤 악행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어떤 힘, 어떤 세력, 죄의 실체 이것을 말합니다. 에베소에서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어떤 힘이 있는 거예요. 우리를 지배하는 어떤 세력이 있는 거예요. 죄의 세력이 있어요. 죄의 실체가 있어요. 그것이 마귀라고 할 수도 있고 사탄이라고 할 수도 있고 악령이라고 할 수 있고 어떤 면에서는 우리 부패한 본성에서 나타나는 그 무엇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기 어려운 설명하기 어려운 실체가 배후에 있습니다. 이것이 죄입니다. 죄 아래 있다. 이 아래라는 말은 헬라어 전치사 중에 유명한 전치사입니다. 휘포라고 하는 전치사인데 이 말이 디모데전서 6장 1절에도 나옵니다.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이라는 말에서 멍에 아래 있다 할 때 아래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멍에 아래 있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무거운 짐을 지고 아니면 쇠사슬에 묶여 아니면은 무거운 멍에를 지고 평생 종살이 하는 모습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속박당하고 있다는 말인데 그렇다면 죄 아래 있다 하는 뜻이 뭐냐? 보이지 않는 어마어마한 죄의 권세를 가진 실체 밑에 내가 묶여가지고 매일 끌려다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밑에 종살이 한다는 말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인간 바탕에서는 이와 같은 죄의 권세 아래 짓밟혀 있었던 존재라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를 보면 사회 전반에서 독버섯처럼 고개를 쳐드는 범죄를 막아보려고 얼마나 피눈물 나는 노력을 해왔습니까? 왜 경찰의 수가 자꾸 늘어나야 합니까? 왜 치서가 점점 파출소가 많아져야 합니까? 왜 첨단 기계를 도입해서 범죄를 예방해야 합니까? 참 죄가 자꾸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나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두었느냐고 물으면 우리는 고개를 갸우뚱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 효과는 있었지만 경찰이 많아지는 것만큼 비례해서 죄도 많아지고 장비가 발전하는 것만큼 기능범은 점점 더 늘어나고 그래서 이 사회가 갈수록 숨만 막히고 답답해지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이게 인류 역사의 발자취입니다. 왜 그러면 죄를 근본적으로 막지 못하느냐? 죄들은 막을 수가 있지만은 보이지 않는 이 죄의 실체는 인간이 몰라요. 그게 왜 어디 있는지 누군지 몰라요. 사람이 잘못할 때는 그 사람의 마음에서 뭐가 잘못되어가지고 잘못한 줄 알지 그 배후에서 그 사람을 잘못하게 만드는 어떤 큰 무서운 세력이 있다는 걸 잘 몰라요. 그러니까 그 세력을 처단하지 못하니까 이 세상에 죄가 끊어질 리가 없죠. 아무리 뭐 경찰수 누리고 뭐 최첨단 장비를 끌어들인다고 해도 안 돼요. 이것은 마치 두통이 나서 열이 펄펄 끓는 사람 머리 위에 얼음주머니를 얻는 것과 똑같아요. 아무리 얼음주머니 얹어도 열은 조금 떨어뜨릴지 모르지만 병 그 자체는 고치지 못하는 것과 같이 죄의 이 무서운 세력을 꺾지 않으면 이 세상의 범죄를 막을 수도 없고 없앨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죄는 하나의 힘이요 세력입니다. 어느 정도 힘이 센 세력이냐. 로마서 7장 23절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오는 것을 보는도다. 나를 사로잡아오는 것을 보는도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나를 숨도 못 쉬게 꽉 쥐고는 제 마음대로 끌어가는 이 무서운 죄의 세력이 우리 배후에 있어. 우리는 그 아래 지금 속박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이 무서운 죄의 굴레를 벗지 못합니다. 그 죄는 내 몸을, 내 인간관계를, 내 사회생활을, 심지어 나의 잠재의식까지를 지배하면서 파괴하고 있습니다. 존 헨리 조웨시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 무서운 죄의 세력 밑에서 인간이 얼마나 철저하게 파괴되고 있는가를 아주 웅변적으로 명쾌하게 표현을 한 것이 있습니다. 죄는 파괴적인 존재이다. 모든 선한 힘은 죄의 파괴적인 힘에 의해 위축되고 시들어버린다. 모든 영적인 섬세함은 죄의 저주스러운 접촉에 의해 상처를 입는다. 죄는 시각을 손상시켜 맹목적으로 일하도록 만든다. 죄는 청각을 마비시켜 사람들을 기먹거리로 만든다. 죄는 미각을 왜곡시켜 단 것을 쓴 것으로 쓴 것은 단 것으로 혼돈시켜버린다. 죄는 촉각을 마비시켜 사람들을 과거의 느낌만으로 느낌만을 갖도록 만든다. 죄는 영적인 모든 좋은 감각을 막아버리고 질식시킨다. 우리는 죄에 의해서 무감각해지고 둔감해지며 우리가 반응하는 범위는 축소되어 버린다. 죄는 무감각을 만들어낸다. 그것은 영혼을 짓밟음으로 우리로 하여금 고통을 고통으로 느끼지 못하게 만들어버린다. 이것이 죄입니다. 죄의 세력이요. 이와 같은 잔혹한 죄의 발밑에 짓밟히는 인간이 얼마나 처절하고 악하냐. 바울은 10절부터 18절까지 구약 성경에 있는 내용을 요약해가지고 정리해서 놓았습니다. 그 당시 바울이 이 본문을 쓸 때만 해도 성경을 들고 다닌다는 것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양피지에다가 가죽에다가 굵직굵직하게 글을 써가지고 둘둘둘둘 말아놓은 것이 책이니까 그 당시에 만약에 시편을 들고 다니라고 아마 치계로 치고 다녀야 될 거예요. 그 큰 분량을 다 가지고 다니려면. 그러니까 성경을 가지고 다닐 수도 없었고 또 요즘처럼 이렇게 편리하게 장과 절이 나누어져서 몇 장 몇 절 하면 다 찾을 수 있도록 돼 있느냐. 안 돼 있어요. 장절도 구분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 시편 중에 어느 본문 하나 찾으려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줄줄이 읽어 내려가면서 뽑아내야 돼요. 얼마나 번거로운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여기에 기록한 이 말씀들, 구약에서 인용한 이 말씀들은 책을 들고 다니면서 본 것이 아니고 성령의 감동으로 자기가 읽었던 하나님의 말씀에서 기억나는 대로 전부 모아서 구슬 꿰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비상한 기억력을 가져야 되는지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성경 기록하는 저자들은 비상한 기억력을 가졌습니다. 이게 성령의 영감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슬 꿰기를 한 거예요. 주로 시편과 이사야에서 인용했는데 시편 14장 1절, 3절, 5장, 9절, 140장, 3절, 10장, 7절 그 다음에 이사야 59장 7절로 8절, 시편 36장 1절 이와 같은 여러 곳에서 뽑아가지고 놓은 것이 10절부터 18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 말씀하는 인간의 처참한 모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본문을 우리는 세 마디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외워놓으십시오. 인간은 아주 무능하다. 무능하다. 그 다음에 아주 부패했다. 그 다음에 아주 절망이다. 이 세 가지로 여러분이 요약하십시오. 첫째 뭐라고요? 아주 무능하다. 그 다음에 아주 부패했다. 그 다음에 셋째는 아주 절망이다. 우선 먼저 무능하다는 것을 봅시다. 12절, 13절입니다. 11절부터 13절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자 깨닫는 자도 없고 어느 정도 무능한 거 아십니까? 깨닫지도 못해. 무엇을 깨닫지 못할까? 너무 많지. 그 가운데서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우리가 죄 문제를 다루니까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도 깨닫지도 못하는 멍청이야. 자기가 누구인가를 바로 보지도 못하는 멍청이야. 그만큼 어두워요.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어요. 막연히 신의식을 갖지 않았다는 말이 아닙니다. 막연히 신이 있겠지 하는 생각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
신명기 4장 29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찾으려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 찾아오는 자가 있느냐? 로마서 1장에 이미 우리가 본 바와 같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경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자진해서 나와서 무릎을 꿇는 자가 있느냐? 아무도 없다 그 말이에요.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어. 누가 있어요? 과거에 누가 있었어요? 그만큼 무능하다 그 말입니다.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었다. 무익하게 되었다는 말은 우유가 쉬어서 먹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신우유 여러분이 마십니까? 못 마시죠? 우유가 쉬듯이 못 쓰게 됐어. 우리 본능이 못 쓰게 되어가지고 우리의 지정의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해. 그리고 우리의 영혼이 제구실을 제대로 못해. 그러니까 무능할 수밖에 없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의 의로운 뜻에 일치하는 삶을 사는 자가 없다는 말입니다. 막연히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선행을 안 한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해놓은 표준에 일치하는 거룩한 삶을 사는 자가 없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아무리 구석구석 뒤져봐도 자기 뜻에 맞게 사는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한마디로 인간은 철저하게 무능하다는 말입니다. 이와 같이 무능해지니까 사람은 생각 자체부터 혼란이 일어나고 맙니다. 해야 할 일은 생각도 못하고 해서는 안 될 일에는 천재성을 보일 정도로 비정상입니다. 하나님이 권하는 선을 행할 힘이 없죠. 그러므로 자기를 죄에서 건질 힘도 없죠. 어두움을 사랑할 수는 있지만 빛으로 나올 수 있는 능력이 없죠. 하나님께 나아갈 자유는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찾을 능력이 없죠. 마치 못가 같으냐? 쭉집 부러진 새와 같습니다. 쭉집 부러진 새는 날 자유는 있어요. 날고 싶은 자유는 있어요. 날겠다는 생각은 있어요. 얼마든지 날 수 있어요. 그러나 못 날아요. 쭉지가 부러졌으니까. 무능한 인간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그랬다 그 말입니다. 오늘 이 교회 밖에 사는 예수 모르고 사는 사람이 다 그렇다 그 말입니다. 무능해요. 자기가 원하는 일에는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일에는 손가락 하나 까딱 할 수 없는 무능자입니다. 두 번째로 아주 부패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13절부터 15절. 여러분 이 본문 또 한번 읽을까요? 목구멍에서 막 그냥 썩는 냄새가 나는 것 같지 않아요? 자, 읽읍시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읽어야지. 아무리 뭐 구역질이 나도 읽어야지. 자,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저희, 아니야, 저희라고 하지 말고, 나의, 자, 나의라고 하죠. 나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고,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르다. 목구멍, 혀, 입술, 입은, 마음을 통하는 통로로 생각했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이 마음이요 가슴에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요 목에서부터 입까지 이것은 마음으로 통하는 통로라. 그러면 여기서 열린 무덤 하는 것은 무엇이 무덤이라는 뜻입니까? 마음이 무덤이라는 뜻이요. 우리나라 무덤을 가지고는 이 본문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유대나라 무덤은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열린 무덤이 되기 참 쉽습니다. 우리는 땅을 파고 시신을 묻어버리고 덮어버리면 끝나지만 그래서 뭐 늑대 같은 것이 와서 여우 같은 것이 와서 파헤치지 않는 이상은 어지간해서 안에 있는 더러운 것이 노출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대나라 무덤은 여기에 뚫려있는 이런 굴처럼 말이죠. 굴은 아니지만요. 벽에 이 아궁이처럼 말이죠. 이렇게 뚫어가지고는 그 안에다가 시체를 차곡차곡 놓을 수 있는 계단을 만들고 그 위에다가 할아버지부터 그 아들, 손자, 며느리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시체 넣을 때만 앞에 막아놓은 큰 돌을 장정들이 와서 굴러내고 시체 넣고는 다시 닫아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돌이 지진이 난다든지 아니면은 어떤 보굴자들이 일부러 그 돌을 밀어내버리면은 허약한 냄새가 나는 아주 그 앞을 지나가기 어려운 그런 그 처소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유대나라에서는 흔해 빠진 이야기인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꼭 그와 같다 그 말입니다.
시가 나서 도무지 그 앞을 지나갈 수 없는 무덤과 같은 마음이 바로 우리 안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썩고 부패한 것, 마음이라고 그랬고, 예수님도 마태복음 12장 34절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마음에 가득한 것 내놓고 다 내놓아봐야 썩는, 속양는, 썩는 냄새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그만큼 악한 것밖에 나오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우리 부인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세수하고 화장하고 그 다음에 거울 앞에 앉아서 아주 신경 쓰며 하는 것이 이것을 아름답게 꾸미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꾸미는 건 좋지만 꾸미면서 그러세요. 아무리 꾸며봐도 이 속에서 나오는 것은 못 막아. 이 부패한 마음에서 나오는 더러운 말은 막을 수 없고, 그 여기서 나오는 사람을 죽이는 더러운 그 독사와 같은 저주는 막을 수가 없고, 욕짓거리 막을 수가 없어. 그리고 인간의 이와 같은 마음의 부패는 말만 더럽게 만든 것이 아니고 행동도 더럽게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그 발은 피 흘리는 데까지 간다고 했어요. 전인격이 마치 홍수를 만난 듯이 머리로부터 발끝까지 죄로 인해서 더러워지지 아니한 부분이 없다는 말입니다. 이 피 흘리는 데 하는 말은 꼭 살인만을 이야기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웃을 향해서 해를 끼치는 모든 언동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인간의 본성이 죄로 인하여 부패한 결과 사람 사람 사이가 전부 적대 관계로 바뀌어버렸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건 옳은 말이에요. 그래서 너와 나의 관계는 항상 살벌한 관계입니다. 언제든지 피를 흘릴 수 있는 관계예요. 성경 창세기부터 쭉 보세요. 아버지 아들 사이에 칼을 빼들고 피 흘리는 장면들이 여러 군데 나오죠. 친한 친구가 하루아침에 등을 돌리고는 죽이기 위해서 쫓아다니고 쫓겨다니는 장면들을 우리는 보죠. 하나님의 말씀은 굉장히 진실하고 솔직합니다. 인간의 더러운 추악한 면을 숨기려고 보자기를 씌우지 않아요. 있는 그대로 드러내요. 얼마나 피 흘리는데 인간이 빠른지 모릅니다. 그래서 주로 인간이 이와 같이 피 흘리는 관계로 바뀌어버렸는데 그 가운데 내용은 주로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경쟁관계에 놓였다. 인간의 마음이 죄로 인하여 부패하자 경쟁관계에 놓였어. 자기 중심이고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게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갈등이 불가피하게 됩니다. 한 사람이 이기면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집니다. 지는 사람은 언젠가 기회만 있으면 복수를 하려고 은근히 노립니다. 그래서 이긴 사람은 항상 불안합니다. 성공한 사람은 언젠가 다른 사람이 자기를 따라잡지 아니할까, 잃어버린 것을 찾으려고 덤벼들지 아니할까 하고 늘 염려합니다. 그러므로 진정 경쟁에서는 승자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경쟁이 가장 극단적으로 대규모적으로 발전하면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인간이 부패해서 죄로 인해서 마음이 썩어서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말만 썩은 것이 아니요, 행동까지도 썩어서 이웃을 해치지 아니하면 안 되는 무서운 살인자와 같은 존재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경쟁관계에 빠진 것만 아니고 또 하나, 다른 사람을 이해할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개인적인 자기 욕심만 챙기니까 다른 사람의 관심을 둘 틈이 없습니다. 그런 다른 사람이 보는 관점을 자기가 가지지를 못해요. 항상 자기 관점을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해버려요. 또 뿐만 아니라 부패한 마음은 사랑할 능력도 빼앗아가 버렸습니다. 죄는 사랑을 무능력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자기의 경쟁자요, 위협자요, 자기를 해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전제 아래서 의심하고 갈등하고 적대시합니다. 이것이 너와 나와의 관계입니다. 죄가 우리에게 가져다 준 무서운 마음의 부패의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그 발이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하는 것은 죄로 부패한 인간의 행동 성향이요, 이웃을 향한 인간의 태도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 아주 절망이라고 그랬습니다. 16절이에요.
사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얼마나 절망입니까? 여러분, 자기가 가는 자기가 걸어가는 길에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정신없이 달려가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절망입니까? 예? 내가 60, 70년 살고 나면은 그 다음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인생을 희적거리고 살고 있으니 얼마나 절망입니까?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요. 그 후에는 무엇이 따르리니? 무엇이 있으리니? 심판이 있다고 기다린 분명히 하나님이 선언했는데 자기의 죄값을 지불해야 될 무서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어. 그러므로 그 인생의 길은 평강이 있는 길이 아니야. 죽음이 기다리는 길이요. 파멸과 고생이 도사리고 있는 길인데도 그 길이 그만큼 위험한 줄을 모르고 달려가고 있으니 이만큼 절망스러운 존재가 천하에 어디 있느냐 말입니다. 게다가 아나무인이야.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이 전혀 없어. 두려워해야 할 자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것만큼 절망적인 사람이 없습니다. 권세자 앞에서는 두려워할 줄 알아야 자기 생명 부지하지요. 창조자 되신 하나님 앞에 자기가 떨 줄 알아야 그 사람에게 소망이 있죠. 그런데 그 하나님을 아나무인격으로 쳐다보고 냉소를 할 정도니 얼마나 절망적인 존재냐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착하고 의로운 동생을 아무도 없는 들판에서 잔인하게 돌멩이를 들어서 죽인 가인의 피가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동생을 죽인 다음에 하나님이 가인에게 나타났습니다. 내 동생이 어디 있느냐? 물었어요. 가인이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면 어떻게 대답했을 것 같습니까? 무릎을 꿇고 부들부들 떨면서 말 한마디 못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내가 모릅니다. 내가 동생 지키는 보총가요? 얼마나 건방집니까? 얼마나 아나무인입니까? 바로 그 무서운 독종인 가인의 피가 오늘 우리에게 흐르고 있어요. 모든 인간의 후손에게 흐르고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를 않습니다. 떨지 않습니다. 절대. 남은 것은 절망이에요. 지금까지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죄의 권세 아래서 포승당한 채 끌려다니는 우리 인간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얼마나 무능한지요. 얼마나 부패했는지요. 얼마나 절망적인 실존인지요. 여러분, 이것은 바울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울의 사상도 아닙니다. 여기서 설교를 하는 사람이 어떤 주장도 아닙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판단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구약에 있는 성경 본문을 인용해서 이 사실을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러면서 분명히 그는 못을 박았습니다. 여러분, 9절로 다시 돌아오십시오. 분명히 못을 박았습니다. 9절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선언하였느니라. 누가 선언하였습니까? 이 선언은 누구의 선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아무도 예외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의 말로 듣지 마십시오. 그런데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예수를 참 바로 믿고 올바른 믿음을 갖기를 원하려면 제일 첫 번 단계에 통과를 해야 합니다. 이 첫 번 단계가 뭐냐 하면 내 자신을 바로 아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냐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다시 칼빈의 말을 인용합니다. 우리 자신을 바로 알면 우리는 자기 자신을 믿지 않게 된다 그랬습니다. 자기를 포기할 정도로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아는 것, 이것이 예수 앞으로 나오는 데 있어서 필수 요건이요. 믿음을 바로 갖기 위한 절대 요건이요. 우리가 믿음 생활 하기 위한 불가분의 요소입니다.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경험적으로 보아 아는 일입니다만 사람이 제일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부분이 뭐냐면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힘든지 몰라요. 바리새 교인들이 그랬습니다. 평생 자기가 죄인인 줄 모르고 살다가 죽은 자들이요. 자기가 소경인 줄 모르고 영적으로 눈이 감긴 자들인 줄 모르고 예수님으로부터 지적을 받았는데도 전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가 망한 사람들이 바리새 교인들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을까?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어요.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죄인이 있는데 하나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죄인이 있고 내가 의인이라고 하는 죄인이 있다고 했습니다. 묘한 말입니다만 사실이요. 그러나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든 자기가 의인이라고 하든 입으로 죄인 죄인 하는 말 신용 못합니다. 인간의 중심 깊은 곳에서 눈물이 펑펑 쏟아지도록 피눈물이 나도록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자리에 가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길은 험한, 굉장히 험노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10년을 다녀도 믿음이 안 자라는 것 같아요.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재판을 하다 보면 판사들이 그래요. 때때로. 선고 공판을 할 때 밑에 있는 피고들이 그런대요.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막 그냥 사정을 한대요. 그러면은 판사가 그 사람을 내려다보고 죽을 죄가 되는 것은 아니니까 안심하십시오. 그러나 교도소에 들어가서 몇 개월 살아야 되겠소. 이렇게 하면 그때부터는 죽을 죄인입니다 하는 말은 싹 없어지고 내가 언제 그렇게 악한 일을 했느냐는 식으로 실망하고 불평하고 막 울고 그런대요. 그러니까 입으로는 죄인 죄인 하지만은 마음으로는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못 깨닫는 거예요. 이게 인간입니다. 여러분 집사는 될 수 있어요. 세례는 받을 수 있고요. 아빠 왜 식사할 때 눈 감고 기도 안 해? 하면 눈 감고 기도할 수 있어요. 주일 되면은 여러분이 습관적으로 성경 찬송 끼고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정말 죄인이다 하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하나님 앞에 부들부들 떨 정도로 깊이 자기 자신을 인식하고 아는 자리에 이르는 것은 은혜 안 받으면 안 됩니다. 불행하게도 사랑의 교회 안에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시면서도 내가 그 정도로 죄인인가 하는 데 대해서 회의를 갖고 계시는 분이 꽤 많을 거예요. 여러분이 그와 같은 자세를 가지고는 믿음이 안 자랍니다. 교회를 아무리 다니셔도 십자가의 사랑이 내 마음에 와 닿지를 않습니다. 나라는 자존심이 아직도 남아있나요? 나에게 선할 선을 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아직도 자부합니까? 조금만 더 노력하면 선해진다고 또 믿고 있습니까? 진화론을 여러분이 믿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좋아지기는 틀렸어요. 예수님 만나기도 틀렸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의로우려고 하는 노력까지도 포기하는 자리까지 가야 합니다. 선하려고 하는 것까지 죄라는 것을 인식하는 자리에 가야 합니다. 의로우려고 하면 할수록 더 비참해지는 자기 자신을 보는 자리까지 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면 한 가지밖에 없어요.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면, 인간에게 소망이 있다면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은 철저하게 나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대해서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 절망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구원의 손이 나에게 임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게 필수 요건이요. 상식적으로 우리가 익사 직전에 있는 사람을 끌어내기 위해서 그를 안전하게 살리려고 하면 기다려야 됩니다. 아직도 힘이 남아있어가지고 막 발악을 하고 소리를 지르고 껌뻑 내려갔다가 올라와서는 펑펑 하면서 나 살려라 하고 막 이렇게 휘젓는 사람 옆에 갔다가는 붙들렸다가는 같이 죽습니다. 자기에게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익사자는 못 건져요. 발악을 하는 익사자 못 건져요. 그러니까 기술자들은 들어가서 어떻게 합니까? 구제대원들은 뭘 가지고 머리를 쳐서 아예 실신을 시키고는 끌고 나오잖아요. 완전히 죽어버려야 끌고 나와요. 자기 힘이 싹 빠져야 끌고 나와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인간을 보실 때 나는 그래도 선하다. 내가 뭐 잘못했나? 내가 지금까지 뭐 양심을 어겼나? 양심 어겼으면 누가 아나? 알긴 아나? 아 조금 어겼으면 또 어때? 꼭 우리는 뭐가 같으냐 하면은 빨간 신호등이 있는데 정신이 없이 엉뚱한 생각하다가 휙 지나가 버립니다. 간이 내려앉죠. 그 다음에 누구를 찾습니까? 두리번거리면서 누구 찾아요? 누구 찾나요? 내가 그랬으니까 묻는 말이에요. 누구 찾아요? 경찰관 찾는단 말이야. 있나 없나. 경찰관이 없으면 얼마나 그 마음이 평안해지고 고요해지는지요. 그리고는 그 다음에 깜빡 잊어버려요. 몰라요. 다 잊어버려요. 그리고는 자기가 잘못했다고 절대 생각 안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인간들이 자기가 뭐 잘못해도 둘러보니까 뭐 내 잘못한 거 아무도 바라본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항상 나는 선하다요. 선하다요. 아, 이 정도면 내 같은 사람만 이 한국에 100만 명만 있어봐라. 이 나라 꼴이 이렇게 되나. 스스로 은근히 자랑합니다. 그러면서 교회 다녀. 교회는 왜 다니느냐. 왜 다니느냐. 다님으로서 그만큼 자기가 더 선해진다고 생각하니까 다니는 거야. 믿지야 본연이니까.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 나가면요. 하나님도 못 구합니다. 건지지 못해요. 못 건져요. 철저하게 자기에 대해서 절망하는 자리까지 가야 비로소 십자가가 눈에 들어오고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이 내 눈에 비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와서 뜨겁게 닿습니다.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이럴 때 내가 사는 거예요. 70년대 인기 가수가 하나 있었죠. 저는 가수에 대해서는 무지한 사람입니다. 그를 보고 그저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 가곡을 유행가를 좋아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 당시 히트곡을 부른 그 내용이 뭐 너 겨울아이 뭐 바보처럼 살았군요. 이종용 씨가 부른 건데 이 사람이 대마초 사건에 걸려가지고 감옥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3개월 영창을 살았는데 그 영창에 들어가 있을 동안에 한방에 있는 사형수에게 전도를 받았어요. 사형수가 전도한다. 그 참 특이한 일 아닙니까? 간절하게 전도하니까 이 양반이 충격을 받아가지고 예수를 믿겠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형수가 하는 말이 당신은 곧 나가게 되겠죠. 나가면 내가 세상에서 예수 믿고 해야 할 일을 못다 한 것. 나는 이제 죽을 몸이니까 당신이 나가서 내 목까지 합해서 해주시오. 그런데 이 가수가 무슨 말을 했느냐 하면 내가 영창의 대마초 사건으로 들어가 있을 때만 해도 내가 아주 착한 사람으로 생각했습니다. 자기같이 선한 사람이 없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사형수 앞에서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기가 얼마나 추악한 죄인임을 알게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자기에 대해서 절망하는 자리에 떨어지니까 비로소 하나님이 그를 구했어요. 그래서 그를 대마초에서 건졌어요. 그래서 그가 나중에는 신학을 하고 지금은 미국 가서 목회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사형수가 판사보다 구원받기 쉬운지 압니까? 사형수는 자기에게 대해 절망한 사람입니다. 왜 감방 밖에 있을 때보다도 감옥 안에 들어가서 예수 믿기가 쉬운지 압니까? 감방 안에 들어가면 자기에게 절망할 수 있는 가능성이 그만큼 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귀에 듣기 좋고 듣기 나쁘고의 말을 가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오죽 답답하면 이렇게 참 듣기 거북한 말을 가지고 나 자신에 대해서 진단하시겠고 나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시겠어요.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절망해버리세요. 완전히 절망하세요. 예수님이 다가올 때까지 절망하십시오. 그것이 구원의 길이요.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대각성 전도 집회를 왜 우리가 앞에 두고 있습니까? 세상에는 죄인이어서 망하는 사람보다도 자기가 죄인인 줄 몰라서 망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므로 대각성 전도 집회는 데리고 와서 이 자리에서 예수 믿겠다고 고백하게 만드는 그것도 목적이겠지만 그건 못해도 좋아요. 와서 앉아가지고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무서운 죄인인가를 좀 듣고 돌아가게 만드는 것만으로도 대각성 전도 집회의 목적이 있습니다. 자기가 죄인인 줄 모르니까 세상을 마음대로 살다가 죽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인지 몰라요. 여러분 내가 내 자신에게 대해서 절망하고 예수 아니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건져 주옵소서. 내 앞에는 파멸과 내 앞에는 고생만이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만이 기다리고 있는데 주여 이제는 내가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내가 알고 주님을 바라보니 나를 건져 주옵소서. 주님 내가 이렇게 기도할 때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구원해 주셨어요. 그러면 나만 구원받고 끝나나요? 아니요. 아직도 그것을 모르고 멸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불쌍한 저 사람들 데리고 와야죠. 데리고 와서 함께 구원받아야죠. 이게 대각성 전도 집회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에 대해서 무관심하나요? 여러분은 아직도 자기 자신이 누군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대각선 전도 집회를 해도 남의 일처럼 보고 있나요? 여러분 아직도 십자가를 보지 못한 사람이요. 지옥이 있다는 것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요. 교회만 다녔지. 너무나 불쌍한 사람 많습니다. 이번 기회에 구원해야 합니다. 275장 우리 다 같이 펴십시다. 275장 거기 보면 저 죽어가는 자 다 구원해야 된다. 정말로 불쌍한 사람들, 자기가 죄인인지도 모르고 살다가 망하는 사람들, 자기가 죽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의식도 못하고 눈치도 못 채고 걸어가는 불쌍한 저 사람들, 우리가 구원해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다. 하나님이 바라는 길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좀 생각하면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내 주변에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이 찬송을 부릅시다. 이 찬송 부를 때 성령이 우리에게 정말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과 뜨거운 마음을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저 죽어가는 자 다 구원하러 죄악과 무덤과 건져내며 죄인을 빛나며 늘 애통하며 예수께 봉돌아 구원해 하면 더 주여 한다 예수를 빌어 구원해 주시고 다 살게 내 1절 저 주여 한다 다 구원하고 죄악과 무 이제 가사를 어느 정도 익혔죠. 앞에 놓으시고 이 찬송 부를 때 두 가지가 꼭 필요합니다. 하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죽어가는 저 사람들에 대해서 좀 똑바로 눈 보러 똑바로 보는 눈이 필요하고 또 하나는 그들을 건져야 되겠다고 하는 간절한 마음, 안타까운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거 하나님의 심정인데 이 하나님의 심정 이게 내 마음에 와야 돼요. 10대 소녀를 납치해가지고 술집에 팔아먹는 사람 욕하지 마세요. 그 사람보다 더 나쁜 사람은 술집을 드나드는 사람이에요. 너무너무 절망적인 어려운 형편을 우리 눈앞에 지금 두고 있습니다. 저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고 말이에요.
마음에 와서 무언가 닿아야 돼요. 우리만 믿고 천국 갈까요? 휴거 돼서 우리만 하늘 공중에 올라갈까요? 그런 이기주의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은 천국 들어갈 자격이 없어요. 뜨거운 마음 가지고 불러야 돼요. 1절, 아니요. 2절, 3절. 뜨거운 마음 가지고 좀 불러야 돼요. 입으로만 부르지 마세요. 성령이 우리 마음을 좀 뜨겁게 해주기를 바라고. 가만히 있지 못하게 만드는 좀 심정이 생기도록 불러야 돼요. 2절, 3절. 교만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자존심이 강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자기를 믿는 구석이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막말을 하고 계십니다. 너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라고, 너희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 가인의 자손이라고, 우리 앞에는 파멸과 고생만이 기다리고 있다고, 얼마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냐는 뻔뻔스러움이 우리에게 있는가를, 주님 그뿐만 아니라 선을 행할 능력도 없고 선해질 능력도 없고 가능성도 없고 하나님을 찾을 능력도 없는 무능한 존재이면서도 자기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사는 미련한 존재라고 우리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가르쳐줍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 자신에 대해서 절망을 하기를 싫어합니다. 나 자신을 그렇게 처참한 모습으로 보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아니야 아니야 라고 우리의 마음속에는 계속 거부반응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교회를 다니면서도 아직도 자기를 바로 보지 못하는 어두운 눈을 가진 형제자매 있으면 성령이여 이 시간 그 눈을 열어 주옵소서. 예수를 100년, 1000년 믿어도 내가 구원받아야 할 죄인임을 모르면 그 믿음은 헛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와 손을 잡을 수가 없사오며 십자가 앞으로 나갈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옵소서. 주님, 그 가슴을 환하게 열어주셔서
내가 과연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깊이 깨닫고 이렇게 절망하는 자리에 주님이 피 묻은 발로 찾아오셔서 피 묻은 손으로 나를 끌어일으키시는 것을 체험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변에 예수 안 믿는 자들 얼마나 불쌍한지요. 주님, 우리가 그들을 바라보는 눈이 좀 달라져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지금 제정신이 아닙니다. 바른 길을 걸어가지 않습니다. 지금 미쳐 있습니다. 하나님, 기고만장한 그 모습이 미친 사람들이요. 하나님 보실 때는 가소로운 존재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예수 앞으로 인도해야 되겠습니다. 이번 대각성전도 집회를 통해서 구원받아야 할 자들을 한 명도 빼지 말고 불러주시옵소서. 사방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시고 마귀의 모든 장난과 마귀의 모든 방해를 전부 다 일소시켜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나올 자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나와서 복음을 듣고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고백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놀라운 역사가 이번 대각성전도 집회를 통해서 시간시간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생명의 샘은 출판과 테이프, 영상, 인터넷 등의 가능한 모든 매체를 통해 생수와 같은 은혜의 말씀을 나누는 사랑의 교회 미디어 선교사역입니다. 이 테이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더 깊이 알기를 원하시는 분은 생명의 샘으로 연락해 주시면 여러분을 성심껏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